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선수들과 닮은 캐릭터를 찾아서 애칭을 붙여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양궁에서 2관왕을 달성한 김재덕 선수는 주먹바 쿵냐를 닮았다고 해서 제덕 쿵냐라는 애칭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제덕 쿵냐는 김재덕 선수를 부르는 공유 명사처럼 되어버렸는데요. 팬들은 김재덕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쿵냐에서 닮은 꼴을 찾아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쿵냐를 아시나요? 쿵냐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유년기를 보낸 MZ 세대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데요. 2003년 넷마블에서 만든 야채 불황리에서 시작된 쿵냐는 2006년에는 쿵냐쿵냐라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럼 쿵냐가 태어난 넷마블에서는 제도 쿵냐 열풍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쿵냐 캐릭터 사업을 담당하는 넷마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은 SNS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진한 눈썹과 하얀 모자를 쓴 김재덕 선수가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정말 주먹과 쿵냐와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사실 쿵냐쿵냐 애니메이션은 2006년도에 방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장면들을 기억하고 컨텐츠로 사용을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김재덕 선수와 안상 선수의 이제 처음에 MBTI로 만든 관계성 컨텐츠가 이슈가 되면서 이 올림픽 쿵냐 유니버스의 서사가 시작이 된 것 같아서 해당 조합을 뽑고 싶고요. 사실 뭐 신예빈 선수를 닮은 포도 쿵냐나 뭐 수면 쿵냐, 안방 쿵냐처럼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리는 쿵냐들도 전부 애착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 선수의 그 강인한 모습에 쿵냐라는 귀여운 어감이 붙으면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다양한 쿵냐들을 만나듯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장에 올림픽 선수분들과 콜라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쿵냐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쿵냐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에요. 쿵냐가 이렇게 다시 많은 관심과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은 쿵냐를 잊지 않고 사랑해주신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쿵냐 캐릭터는 글로벌 캐릭터로서 성장을 하고자 새로운 세계관과 스토리를 추가해서 캐릭터 이미지도 새롭게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쿵냐 이름도 쿵냐로 변경을 해서 국내, 해외 분들에게도 더 친근하게 불려지고 다가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곧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상품으로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에게서 쿵냐 닮은 꼴을 발견하며 더욱 즐거웠는데요. 올림픽 선수들과 쿵냐 모두 오랫도록 사랑받길 바랍니다.